자, 다음으로 세조의 1등 공신 한명회를 알아봅시다. 김의성 배우님이 연기하셨는데요. 이분 그 부산행에서 악역 맡으셨던 그분이세요. 연기 굉장히 잘하시죠? 관상에서 처음에 얼굴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목소리 임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한명회는 수양의 최측근으로서 실질적으로 김내경은 한명회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 뛰는 김내경 위에 나는 한명회라고 한명회의 권력 욕심에 김종서 측은 속수무책이 되죠. 내경을 협박하면서도 회유하려고 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인물입니다. 환상가 양반,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소?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저 새로운 왕에게 말을 전하면 되는 것이. 내 그대를 그리 쉽게 죽여줄 것 같소? 다시는 관상을 보지 못하도록 두 눈을 파내어 저잣거리에 버려둘 것이요. 영화에서 이 사람의 술수로 인해 결국 김종서 측의 거사가 무산된 거거든요. 사람 심리까지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후반부쯤에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때 김내경에게 자신의 관상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요. 대범한 줄 알았지만 막상 이제 본인의 운명을 들으니까 두렵긴 했나 보죠. 저는 왕이 될 상인데 한명회의 관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한명회는요, 조선 최고의 권신입니다. 세조가 김종서를 권신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명회였죠. 겨우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동이로 사지가 완전치 못했는데 자라면서 체구가 보통 사람보다 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뛰어난 지략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계속 낙방했다고 해요. 시험운이 없었나 봐요. 결국 음서로 관직에 들어섰다고 하죠.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후에 과거 공부 때부터 친했던 권람이라는 그 친구의 추천으로 수양대군 측에 들어서게 됩니다. 원래부터 권력 욕심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제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수양대군을 만나면서 발휘하게 된 거죠. 김종서와 안평대군과 대립하며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힘씁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살생부를 만들어서 걸림돌이 되는 대신들의 목숨줄을 쥐락, 벼락 했다고 하죠. 이름이 있었던 자들은 모두 숙청됐다고 하고요. 데스노트네요, 살생부는. 세조는 그를 나의 장량이다 라고 표현했죠. 장량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1등 공신입니다. 그를 비유한 거예요. 그후 예상대로 한명회는 더욱더 승승장구합니다. 정조 때 1등 공신이 홍구경이었잖아요. 그도 그랬죠. 한명회는 세조 즉위 후에도 정권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경계를 풀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던 사육신들을 잡아내기도 하죠. 뭐 이런저런 공으로 엄청난 공신으로 인정받아서 그냥 뭐그 당시 최고 실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씨예의 난으로 반역자 이름에 올라가게 돼서 위기를 맞나 싶었으나 별 다른 혐의 없이 지나가고요. 그 후에 예종과 성종에게 딸을 한 명씩 시집 보내서 왕의 장인을 두 번이나 하죠.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성종에 비였던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벼슬에서 해임되었고 이제 압구정 사건으로 모든 관직에서 삭탈당하게 돼요. 압구정 사건이란 그 한명회가 남은 여생을 위해 한강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곳이 워낙 풍경이 좋아서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필수 코스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겁 없는 한명회는 성종에게 중국 사신이 올때 정자가 좁아서 잔치를 열수 없으니 국왕이 사용하는 용봉차일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용봉차일이란 용과 봉황이 생긴 장막으로 임금이 행차할 때 사용하는 건데, 아, 왕의 물건을 빌려달라 이거예요.
성종은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그럼 거기 말고 다른 데다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명애가 저 갑자기 아내가 아파서 그 잔치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히 왕을 어주행전이라고. 그래서 성종이 노했고 대신들도 이때다 싶었는지 계속된 반발로 결국 한명애는 조정에서 모두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셨어야죠. 그 권력이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을. 압구정 정자는 사실 정자라기보다 호화로운 별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압구란 갈매기와 친해 가깝다 라는 뜻으로 노후에 욕심 없이 자연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싶다며 만들었다는데 정말 이름과 불일치하네요. 욕심부리다 자연과 어울리게 되신 꼴이에요. 이곳은 오늘날의 압구정이 된 곳인데요. 이 정자는 현재 표지석으로만 남아있대요. 그 이후로 뭐 별일 없이 살다가 가십니다. 근데 이제 지은 죄가 많았는지 죽어서도 또 한 번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윤씨 사건에 가담했다 하여 부관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꺼내 목을 베어 길거리에 내걸어지는 형벌이에요. 우린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죠. 그 뭐든 과하면 화가 된다라고요. 비슷한 예로 그 정조의 1등 공신이었던 홍구경도 권력 욕심 때문에 결국 물러나잖아요. 아 그리고 한명에는 뭔가 얍삽해 보이고 꾀를 잘 부리는 이미지 탓에 외모도 뭔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한명회 관련 문헌을 보면은 얼굴이 잘생기고 체구가 커서 눈에 띄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문헌을 보면은 뭐 얼굴은 별로였는데 눈빛은 강한 인물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아무튼 이제 못난 얼굴은 아니었나 봐요. 그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얼굴이 딱 역모의 상이네. 마지막 자비 없는 수양대군 태조입니다. 어찌 이분이 왕이 될 상인가요 여러분? 수양대군 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이제 이정재씨가 돼버렸죠. 관상에서 수양대군 등장시는 뇌리에서 잊혀지기 힘든 장면입니다. 영화 끝나니까 수양대군 등장신만 기억에 남아요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뭔가 이 그 강동원 씨 늑대의 유혹의 그 노산신만큼 강렬했어요. 이정재 씨는 수양대군 배역을 받고 자신이 못하면 어쩌나 하고 막 걱정했다고 하죠. 영화 관상에서는 수양을 1위, 그러니까 늑대의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김종서를 호랑이상이라 표현하면서 둘이 상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할아버지 태종의 상을 닮아 역모의 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듯 수양을 권력욕에 눈이 먼 극악무도한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흥이 떨어지던 차였는데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꽤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일부러 수양의 삐딱한 그런 건방진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랬다면 진즉 목이 날아갔겠죠. 계유정난의 앞뒤 사정도 조금 다르고요. 내경과 팽헌을 연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단종이 숙부! 숙부! 하면서 막 믿는데 그 꼬마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니 진짜 숙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잘생기면 다냐? 그래 다다! 너 다해라! 반말 쓰지 마! 왕위에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반말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하니? 이쁘면 다냐? 나 이뻐도 다야. 그래 다해라. 자 아무튼 한명회의 지략으로 수양대군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돼서 반대 세력을 숙청합니다. 근데 그곳에 김내경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족 제발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실제 역사 속의 세조는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고요, 이름은 이유. 그 본명보다 수양대군으로 더 유명하죠. 문종의 친동생이에요. 무예에도 뛰어났고 문학에도 뛰어났으나 문학적으로는 형인 문종이 있어서 빛을 못 봤죠. 글씨도 잘 썼다고 하는데 문종도 잘 쓰고 특히 동생인 안평대군이 워낙 글씨를 잘 써서 또 빛을 못 보고요. 그래서 무예 쪽으로 좀 더 뛰어나게 보인 거죠. 흔히 문종이 좀 몸이 약했다고 무능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문종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참으로 과소평가된 왕입니다. 왕 재위 시절이 짧아서 그렇지 사실 세종 말년의 8년 동안은 문종이 대리청정했기 때문에 세종의 업적에 문종의 공이 많았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세자였는데 왕 즉위 후에 이제 병세가 심해져서 하늘이 일찍 데려간 탓이죠. 문종이 오래 살았다면 사람들은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할 정도로 뛰어난 왕이셨습니다. 영화에서는 문종이 수양대군을 많이 경계하잖아요. 네, 세조는 원래 야심가였지만 실제로 문종 즉위 시절 때는 자기 야욕을 크게 드러내진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계산된 똑똑이죠. 그리고 문종 때는 단종에게 도전할 급도 안 됐어요. 그 단종은 굉장한 적장자로서 그 할아버지가 세종, 그리고 아버지가 문종, 그의 아들이 단종이잖아요. 누가 단종을 건드리겠어요? 아주 큰일 나죠. 목 날아가죠. 그러다 이제 문종이 병세가 악화돼서 승하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세조의 야심이 드러납니다. 조카가 어려서 만만한 것도 있었고 조카의 주변 세력에 대적할 사람들을 모았기도 했으니까요. 대표적 인물이 이제 한명회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었죠. 단종 곁을 보필하는 김종서와 뭐 황보인 등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아니 생뚱맞게 자기 동생 그 안평대군까지 김종서 편에 쓰게 된 거죠. 안평대군은 그 단종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수양대군을 견제했던 하나의 세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버립니다. 안평대군은 무고로 이내 귀양가게 되었고 그 후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안평대군의 죄목이 좀 그래요. 그 김종서가 안평대군에게 시 한 편 준 걸 걸고 넘어지는데 그 글에 역모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모의 의도를 읽어내려면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죠 뭐. 계유정난, 그 계유년에 어지러운 것을 바로 잡았다. 나는 너희들을 강요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을 자들은 가라.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면 사직에서 죽는 것이다. 나는 혼자서라도 가겠다. 계속 만류하는 자가 있다면 그부터 목을 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수양대군은 김종서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척 하다가 김종서에게 편지를 주는데요. 김종서는 그 편지를 보려고 이렇게 달빛에 편지를 이렇게 비추는데 그 순간 수양의 그 수하가 철퇴로 김종서를 격살해버리죠. 그때 뭐 김종서는 바로 죽진 않지만 어쨌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을 봉쇄하고 도성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은 후에 단종에게 김종서 세력과 안평대군이 역모를 일으키려 해서 미리 처단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한명회가 만든 살생부에 따라 나의 뜻에 반대한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 합니다. 곧바로 이렇게 왕위를 찬탈한 건 아니고요. 단종 곁에서 이제 단종의 팔다리를 다 뭐 뺏은 거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왕까지 뺏을 수는 없었으니 이제 단종 옆에서 이제 나한테 왕 줘야지. 언제 줄 거야 너? 어? 뭐 이렇게 막 시위하는 그런 거예요. 왕에게 칼만 안 들었지 그냥 순 날강도였습니다. 단종은 결국 세조에게 선위합니다.
이때 옥새를 전달하는 성산문이 옥새를 부여잡고 아주 엉엉 울었다고 하죠. 세조는 성산문을 노려봤다고 해요. 옥새 내놔. 우리의 사육신과 생육신들 단종 복위 운동을 하지만 결국 걸려서 실패로 돌아갔고, 금성대군이라고 또 수양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도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세조는 이들을 살려두다가는 계속 단종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안평대군이고 금성대군이고 뭐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단종마저 유배 보낸 후 죽여버리죠. 아버지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도 자신을 반대하니까 결국 유배 보내 죽이고요. 어머니나 다름없는데 후궁일지라도 단종의 어머니 헌덕왕후마저 폐위시키고 묘까지 파헤쳐서 시신을 토막내버립니다. 아무튼 뭐 자신의 반대 세력들은 다 숙청하고 유배 보내고 셀 수도 없어요. 광해군 때 인조반정의 명분이 폐모살제였잖아요. 세조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사유도 안 됩니다. 뭐 이렇듯 근데 악행도 많이 했지만 왕으로서 강단 있는 정치도 잘했습니다. 6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뭐 경국대전을 편찬하기도 하고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직전법도 실시했죠. 그 불교를 숭상해서 원각사도 만들고 석탑도 만듭니다. 이때 불교가 많이 발전하고요. 호패법도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불호의 평가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요, 세조는요 굉장히 애처가였어요. 후궁도 둘밖에 없었는데 소용박씨라는 후궁은 세조가 하도 안 찾으니까 세조의 조카에게 구애 편지를 보내다가 걸려서 해출되고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후궁은 한 명이었다 봐도 무방하죠. 기생은 뭐 거들떠도 안 봤다고 해요. 이렇듯 뭐 죄를 지었으면 다 업보로 돌아오는 법.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가 20살 때 요절합니다. 의경세자의 꿈에 헌덕왕후가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헌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친 거였다 라는 말들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예종도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후궁인 근빈 박씨에게서 얻은 두 아들도 결국 죽었고요. 그 폐출된 소용 박씨의 아들은 진즉에 요절했었고요. 세조는 종기가 나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막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하죠. 세조는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천도제를 지냈다고 해요. 정치를 잘한 건 잘한 거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지은 죄들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속 관상과 역사 속의 인물들을 알아봤어요. 역사가 곧 스포지만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걸을 건 걸고 이제 볼 건 보고 뭐 그런 느낌? 관상이라는 소재를 이끌어서 역사로 끌어온 거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부탁해요. 보아하니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를 보낼 관상이시오. 그럼 안녕!